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오늘은 보급형 라이너 팝업퍼레이드 5등분의 신부 나카노 미쿠 살펴볼게요. 재판인지 알았는데 재판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재판인가? 1.5 버전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포즈는 똑같은데 얼굴 표정과 머리 색상이 변경되었네요. 팝업퍼레이드 라이너 피규어들이 대부분 4만원대인데 얘는 프리미엄이 살짝 붙었는지 5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예전에 처음 나왔던 피규어도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이놈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 팝업퍼레이드 라인업들이 피규어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있는데 이 녀석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까지 구매한 팝업퍼레이드 피규어 중 퀄리티가 상당히 높네요. 박스 디자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3면이 오픈된 플라스틱 패키지. 박스에도 선명하게 1.5라고 써있네요. 얼굴 표정과 머리 색상만 바꾸고 1.5라니. 피규어에 버전이 붙으니 좀 이상하네요. 원래 육각형 불투명 베이스를 주는 거 아니었나? 원형 타입의 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원가 절감 느낌이 드네. 베이스 지름이 약 64mm 정도 되네요. 얼굴 조형이 샘플 사진과 미묘한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이 잘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니 샘플 사진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얼굴 조형이죠. 각도빨이 좀 있습니다. 도색 표현과 퀄리티는 이 가격이라면 만족하고요. 스타킹에 적당한 명암빛 표현과 머리카락 도색 퀄리티 일단 합격입니다. 얼굴 조형을 보면 시야각에 따라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눕혀놓고 본 거와 정면에 봤을 때 얼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마법의 얼굴. 하지만 머리카락 디테일과 도색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하죠. 위에서 보면 접합부 마감도 깔끔합니다. 신경을 썼다는 느낌? 헤드폰에 머리카락에 눌린 표현 좋아요. 매니큐어 표현 없어요. 가격을 생각합시다. 헤드폰 디테일은 아쉽긴 하죠. 여기서 옷감 표현에서 바로 느낄 수 있죠. 한 가지 색상으로 도색해버리고 단추 및 주머니는 존재감만 있고 따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름 표현은 괜찮은 편이고요. 검수에 적당한 유광 표현과 명암 경품 피규어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퀄리티죠. 제가 항상 아쉬운 부분인데 구두의 유광 표현이 약하다는 거. 영상에서는 조명빨을 받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보면 광빨이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싸구려 느낌이 나긴 합니다. 최근에 리뷰한 마스크걸 루나와 크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작긴 합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만족할 수밖에 없죠. 검수의 도색 퀄리티에서도 차이가 보이죠? 보급형 라인업답게 적당한 퀄리티로 나와줬는데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상의 라인업들을 살펴보셔야 해요. 가격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경품 피규어 퀄리티가 아쉬우면 팝업퍼레이드 라인업을 추천드리고요.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피규어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